안녕하세요. 풀빛마당입니다. 오늘은 인조석으로 만든 수반에 여러 가지 식물을 심어 보겠습니다. 며칠 전 수반을 만드신 분을 만났습니다. 일반 돌을 갈아서 일정한 틀을 만들어 그 속에 넣고 붙이는 작업을 해서 식물을 심을 수 있게 수반 형태로 만드시는 분이었어요. 제가 보기엔 여러 가지 식물을 식재해도 좋을 것 같아서 소개해 드립니다. 가로의 길이는 60cm가 조금 넘습니다. 최고봉의 높이가 17cm 정도 되고요. 세로의 폭은 23cm 정도 되고요. 아래가 수반으로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수반까지 포함한 가격은 마당에 오시는 분께는 7만 원에 판매합니다. 만약에 택배를 보낼 경우에는 택배비가 만 원이 들겠습니다. 무게가 상당합니다. 맨 처음에는 야생화를 식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용토는 산화초입니다. 산화초에는 여러 가지 용토가 있어서 식물의 물 배합에 좋지요. 어떤 식물을 심을지 대충 자리를 봐주고요. 이제 심어 보겠습니다. 가장 높은 봉우리 옆에는 가겹진산이라는 철쭉을 하나 심어 보기로 합니다. 분이 얕기 때문에 보습을 위해서 산야초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가겹진산은 얕은 분에서도 잘 자라고요. 돌에서도 적응을 잘 합니다. 꽃이 조롱조롱 맺혀 있습니다. 가운데는 풍로초를 심어줬어요. 1년 내에 꽃이 피고 지기를 반복하지요. 소재는 집에 있는 어떤 것을 사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얘는 매화 헐뜨기풀입니다. 매화 헐뜨기풀이 뒤에서 하늘하늘 꽃을 보여주기를 바라면서요. 야생화를 소재로 심어보기도 하고, 벌레잡이 제비꽃을 소재로 심어보기도 할 거예요. 대문자초를 앉혔더니 잘 어울립니다. 야생화를 심어서 이 화분에는 이끼 작업을 같이 해주겠습니다. 생명토를 잘 개어서 이끼에 펴 발라줍니다. 이끼도 깨끗하고 고운 이끼를 써야 할 거고요. 이끼 뒷면에 생명토를 바르는 데는 숟가락이 아주 요긴하게 쓰입니다. 온갖 도구가 다 쓰이지요. 생명토를 묽게 해서 이끼를 붙여도 이끼들이 아주 잘 삽니다. 얕은 분에 나무를 심을 때나 석부작을 할 때는 꼭 생명토에 이끼 작업을 해주어야 애들이 몸살을 하지 않고 잘 살아나갈 수가 있어요. 고태미도 나고요. 원예용 철사를 잘라서 핀처럼 구부려주세요. 고정화 작업을 들어갑니다. 꼭꼭 눌러주면 얘가 핀이 되어서 집게처럼 이끼와 식물의 뿌리를 잘 잡아줍니다. 그러면 웬만한 흔들림에도 흔들리지 않고
뿌리가 활착이 잘 되겠지요. 인조석으로 만든 수반에 어떤 식물을 심을까 고민하다가 야생화로 샘플을 보여드리기로 하고요. 그리고 벌레잡이 제비꽃으로도 심어볼 거고요. 바이솔로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다육을 심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모두들 자기가 있는 소재에 맞춰서 식재를 하시면 훌륭하게 연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만든 분의 노고에 비해서 가격도 아주 착한 편이고요. 금방 한 작품이 만들어집니다. 철쭉이 핑크빛 꽃을 피우고 매화 헐떡이 뿌리 또 꽃대를 올려줄 거고요. 앞에는 풍로초가 사철 핀다고 생각하면 만드는 과정이 재미가 있습니다. 애기 눈주름이나 암당초로 사이꽃을 만들어서 조금 더 애교스럽게 만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꽃을 키우시는 분들은 다들 소재가 많으시죠? 자기 집에 많이 있는 소재를 사용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조금 인공미를 없애기 위해서 부채손을 좀 붙여보려고 하는데요. 부채손을 너무 크게 키우지 마시고 짧게 잘라주면서 키우면 아주 자연스러운 소재가 됩니다. 완성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벌레제비 제비꽃으로 심어보겠습니다. 아랫부분에는 그대로 산화초를 넣었고요. 위에는 물에 불린 수태를 놓았습니다. 물에 불린 수태를 자리에 잘 놓고 벌레잡이 제비꽃을 얹어줄 건데요. 벌레잡이 제비꽃은 뿌리가 깊이 내리지 않는 식물이라 살짝 얹어만 줘도 됩니다. 한 품종을 다량 보유하신 분들은 한 품종으로만 심어도 아주 예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샘플로 이렇게도 심을 수 있다고 보여드리기만 하겠습니다. 수태가 보이지 않게 빽빽하게 심어서 꽃이 많이 피면 정말 환상적이겠지요. 이번에는 바이솔 모듬 심기를 해보겠습니다. 바이솔 키우시는 분들 아주 많으시죠?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도 다육으로 연출을 해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종류를 심어도 어울리는데 바이솔을 심어보니 아주 예쁘네요. 바이솔 강추합니다. 바이솔을 심은 용토는 산야초에 분갈이토와 상토를 조금 섞었습니다. 꽃 욕심이 많은지라 양껏 심어줍니다.
바이솔로 연출을 해보니 제 마음은 아주 흡족합니다. 이제 얘들이 자라서 자리를 자연스럽게 잡고 나면 아주 예쁠 것 같아요. 바닥에도 자연스럽게 흘러넘치는 것처럼 연출을 해줬습니다. 위에서 자란 애들이 아래로 꽉 늘어지면 참 좋겠죠. 바이솔 모듬신기 한 모습을 보고 짝지가 한 가지 바이솔들로 한번 연출을 하자고 합니다. 산에 올라갔을 때 자연스럽게 한 가지 종류의 식물들이 있는 모습이 생각이 난다면서요. 색상이 아주 예쁘게 물든 애들로 심어보겠습니다. 분해서 자랐던 아이들을 뿌리를 많이 잘라주고요. 바이솔은 뿌리를 깊게 뻗지 않기 때문에 잘라줘도 괜찮습니다. 애들이 곧 번식을 많이 할 건데도 제가 꽃 욕심이 많아서 빈틈없이 빽빽하게 심어봅니다. 한 가지 색상으로만 모아 심어 봤더니 단조로울 것 같았는데 돌의 변화가 있어서 그런지 나름 괜찮습니다. 인공수반에 어떤 것이 어울릴까 최대한 고민하면서 심어봤습니다. 수반을 구매하시는 분들 집에 있는 소재로 만드실 때 참고하시길 바라면서요. 주택 정원이나 아파트 베란다에 두셔도 좋을 것 같고요. 베란다가 없는 확장형 아파트에서도 난을 모듬신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란다가 없는 아파트에서 난을 모듬신기해서 스프레이 해주면 실내 습도 조절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편안한 저녁 되시길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